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지인 곳은 충주시 연수동인데요. 이쪽 방향 400여 미터 지점에는 법원 사거리가 있고 200여 미터 전방 좌측에는 남녀공학인 중앙중학교가 있네요. 스쳐 지나가는 5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교현주공 아파트이고 지금 보시는 고층 아파트는 부강 맨션 아파트이고요. 요 앞 100여 미터 전방에 있는 사거리가 체육관 사거리인데 체육관 사거리의 오른쪽에는 약 14,000여 평의 규모로 충주 복합체육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로변의 한 블럭 뒤 이면도로에 위치한 3층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상가주택을 소개할 거면 얼른 상가주택이나 보여주면 되지 왜 엉뚱한 데서 빙빙 도냐 싶으시죠? 방송 분량 맞추려고 잔꾀 부리는 수작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로에서는 어떻게 진입하는가? 상가주택의 주변은 어떠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기특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거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대로에서부터 77m를 걸어왔고 사부작사부작한 걸음으로 50초가 걸렸네요. 눈치 빠르신 분께서는 왼쪽에 있는 요 건물이 소개주택이구나 눈치 채셨을 텐데요. 아까는 저쪽 편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이쪽 편에 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조용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어르신들 운동시설과 아이들 놀이시설에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는 중급 규모의 공원이 자리하고 있네요. 상가주택 앞의 도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차 한 대가 편주행할 수 있는 6m 소방도로이고요. 도로가 상가주택의 북쪽편에 접해 있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모습은 상가주택의 서쪽과 북쪽 핏이 되겠죠. 도로 밑으로 오폐수관은 물론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주택도 난방과 취사에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겠죠. 열린 쪽문 사이로 주택 서쪽의 텃밭이 살짝 스치네요. 상가주택이 위치한 대지 용도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69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층 건물로 90년도에 1, 2층은 세멘벽돌조로 3층은 경량철골조로 준공이 되었고요. 건물의 건축면적은 38평에 연면적은 83평으로 주 용도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네요. 1층의 두 점포는 각 18평의 면적으로 각 내부에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점포 하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으로 임대 중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분께서 운영 중이라 하시고요. 2층의 주택은 27평의 면적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인데 수년 전에 샤시와 도배, 장판 등 일부 리모델링을 거쳤고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시고요. 3층의 주택은 18평의 면적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인데 현재 보증금 1,500만원으로 전세 임대 중이라 하시네요. 요 3층 상가주택의 희망 매매가는 3억 1,000만원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 조율을 원하시면 아주 가지끈 해볼 거고요. 혹시나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드리면 대지 69평의 땅값만 해도 1억 7,000만원은 좋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위치에서 아이들 종종 걸음으로 걸어도 6, 7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칠 건데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권 편리하고 대로변이 이면도로에 위치한 3층 상가주택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충주복합체육센터 예정지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6m 소방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69평에 건축면적 38평, 연면적 83평의 3층 건물입니다. 90년 세면벽돌조 준공으로 단독주택 플러스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고요. 1층 상가 2칸, 2, 3층 주택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5만원의 차임이 나오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가격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